산 꼭대기 오지, 허허벌판 황무지 같은 돌산에 부지런히 심고 있는 건 바로 이 정체모를 풀입니다. 저놈이 이제 귀농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자리 잡게 해준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고마운 풀, 이 작물이 궁금해집니다. 최연만 씨의 일터는 바로 이 해발 500m 산중. 이거 뭐 돌밭에 이거 뭐 심으면 되겠어요? 근데 바로 그겁니다. 이 돌산에 돌밭에도 심어도 잘 되는 고놈이 바로. 이게 선생님 이게 뭡니까? 예, 이게 꽃 모종인데 이게 달맞이 꽃이라. 이제 7월 달 되면 요놈이 이 거의 한 1m 정도 성장해서 꽃이 피는데 희한하게도 밤에만 꽃이 핍니다. 즉 달이 떴을 때만 꽃이 핍니다. 이게 바로 달맞이 꽃 모종. 특이하게 밤에 꽃이 피고 새벽에 져서 달맞이 꽃이라고 하는데요. 달빛에 비친 노란 자태가 그야말로 사람 눈을 홀리는 달맞이 꽃은 예로부터 동양은 물론 서양에서도 약재로 이용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밭에서 잘 자란다고 해도 땅이 너무 척박한 거 아닌가요? 달맞이 꽃은 기름진 땅이 좋은 것보다도 오히려 돌이 좀 섞여 있고 흔히 말하는 좀 척박한 땅이 오히려 낫습니다. 왜냐면 기름장이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중간에 그때 태풍으로 이러면 꺾어지는, 키가 크면 중간에 꺾어질 수 있으니까. 매년 봄이면 이 모종 심기를 한다는데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있던 곳인데 제가 조금씩 더 중간에 조금 빠진 데 가령 있고 뭐 사이에는 또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심을 뿌립니다. 아, 이 모종은 어디서 갖고 오신 거예요? 요거는 제가 심기 위해서 지난해 요 씨앗을 갖고 별도로 요만큼 이제 귀퉁이에 이제 모종을 제가 키웠습니다. 달맞이 꽃 모종 심기. 김옥원 이사도 두 팔 걷어붙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달맞이 꽃을 키워가지고 예. 뭘 수확하는데요? 어떤 걸 수확하는지? 꽃이 피면은 원장님 씨가 맺지 않습니까? 씨, 씨앗. 예. 그 씨앗을 모아서 기름을 짭니다. 아, 그게 그럼 달맞이 꽃 기름이에요? 예, 그게 바로 달맞이 꽃 기름. 가을철 달맞이 꽃이 지고 나면 비로소 최연만 씨의 농사 수확이 시작됩니다. 이게 아이고 아직 남아있어. 내가 장이 덜 끊으면 요렇게 꽃이 펴고 씨앗 요 안에 달맞이 씨앗 지금 씨앗. 아, 이게 달맞이 씨앗이에요? 씨앗 주머니고 요 안에 아마 지금은 씨가 바람 불어서 없을 텐데. 아, 있다. 그 아직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것이 꽃이 피고 나면 그 달맞이 꽃 요 안에 참깨보다는 반의 반틈 크기인데 요것이 달맞이 꽃 씨앗입니다. 씨앗 아주 자그마했죠. 요놈이 바로 초보 농사꾼을 부농으로 만들어준 달맞이 꽃입니다. 무일푼으로 귀농을 한 최연만 씨. 자신의 땅이 없었기에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것에 눈을 돌렸는데요. 하지만 서러운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시골에 농사 지으려면 그래도 사과나무 정도 딱 심고 마 포도 심고 이래 돼야 농사 젊은 농사꾼 인정해 주는데 이거 선나물하고 뭐 고로쇠하고 뭐 달맞이하고 이러니까 세피해야 보는 시선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돈이 없고 땅이 없고 그랬을 때 내 이런 산에서나 자연에서 준 이 아까 보물 이 선물을 너희가 왜 버리냐 생각을 바꿔야지. 나는 그거 내 나름대로 가야 할 목표가 있고 꿈이 있는데 아이고 그까이 시선 정도는 하고 이빨을 깨고 사실은 뒤로서 눈물도 많이 흘렸어. 빚을 떠안은 채 고향으로 돌아와 시작한 귀농 생활. 공부시켜놨더니 달맞이 꽃이나 따러 다닌다고 곱지 않은 시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루고 말겠다고 결심한 최연만 씨. 근심어린 6년이 지나고 이제 모두에게 인정받는 농사꾼이 됐습니다. 그런데 달맞이 꽃 아이디어는 주변에서 줬다고 하는데요. 시골이 딱 들어오니까 저는 그전에 뭐 이게 달맞이 몰랐는데 어른들이 이래 기름 짜서 첫 해 또 가을에 기름 짜서 이렇게 드시는 거 그게 뭐냐고 들깨래요. 달맞이 꽃이라는 용어도 어르신 아시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단지 뭐냐면 아 이거 먹고 나면 무릎이 너무 좋다. 왜?
그래서 쭉 들어가 보니까 서양에서는 아마 오래전부터 무리별 이런 약수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 시골에서 농사할 때 이 특별한 조금 남들이 아는 뭔가 차별에 대한 상품 이런 걸 내가 찾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아 이거다 싶어서 달맞이를 왜 제 돈 안 들고 야생하면 그때 지천이 깔려 있는 건데 제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면은 특별한 농사에 노하우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10월 말부터 석 달, 넉 달을 이것만 할 달이었습니다. 달맞이 꽃 덕분에 이제 약 13만 2천 제곱미터의 산을 사고 무려 2만 3천 제곱미터에 가득 달맞이 꽃을 심었습니다. 1년에 도대체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수익이냐? 어. 한 장. 한 장? 네. 천만 원. 에이, 원장님 좀 더 쓰셔. 한 장이면 그러면 네. 1억이란 말이에요? 뭐 그 조금 더 됩니다, 거기서. 우와. 아니 이거 진짜입니까? 놀라가 입이 벌어진다 이거. 아, 제가 평균적으로 하면은 이 기록을 하는데 1년에 파는 양이 병으로 장기는 병으로 800병을 팔거든요. 800병. 네. 한 명이 얼마인데 그게? 13만 원. 13만이에요? 네. 800병이 1억 되겠네요, 진짜. 대략 800병이 조금 열이 넘으니까 뭐 한 장은 된다 보시면 됩니다.